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치채널 박미입니다. 오늘은 덕수궁 나왔어요. 서울등기소에 법인인감 증명 떼러 왔는데 법인인감 증명은 오프라인으로밖에 못 되더라고요. 온 김에 덕수궁 둘러보러 왔습니다. 입구로 가볼게요. 제대로 덕수궁 입구가 보입니다. 여기도 집이니까, 살치채널이니까 그냥 왕이 살았던 집 안을 못 들어가고요. 등기소를 바로 가야 돼서 덕수궁 돌담길을 같이 걸어볼게요.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같이 둘러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라고 썼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주모장품 모소인가 그랬는데 모두의 소장품이네요. 저만 이렇게 읽나요? 보시면 기업들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쪽으로 거래처 만나러 몇 번 왔었거든요.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처럼 작은 기업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언제 저렇게 유딩을 올리고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들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걸어가 볼게요. 다리는 없는 것 같고 혀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경찰 조합 보이시죠? 뭔지 모르겠지만 검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뒤로 등기소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이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법인인감 증명서는 왜 등기소에서만 떼야 되나요? 아무래도 법인인감이니까 중요한 서류라서 그런가 봐요. 서울에 네 곳밖에 없다고 해요. 여기가 그 중에 하나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떼는 등기를 법인인감 증명서를 떼기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꾹 아시죠? 감사합니다. 뿅. Feels like a handful of silk now. I'm in your warm and